이게 지금 그 토이거트가 이미 집안까지 이제 다 전파가 됐다는 이제 반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. 예? 40명 중에 2% 부족할 건 있거든. 다음 달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앞에 앉아라. 오늘 1등 한조 실전에서 1등 한 조는 저희가 그 회식 그 회식비를 지원해드릴 거예요. 1등은 진짜 수고했어요.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한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아, 정말 훌륭합니다. 자, 1등은 가수예요. 제일 잘한 사람은요, 이니셜로 써서 잘 모르겠는데 제임스라고 썼어요. 진짜요? 네, 진짜요. 진짜? 네. 예상 못 예상 못했는데? 저도 예상 못했어요. 2등 발표할게요. 여기 PPP라고만 썼어요. PPP. 누구죠? 오, 축하해요. 아니요, 저 1등 할 줄 몰랐고 되게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복습하고 그냥 꾸준히 마음 다스리면서 많이 해가지고 되게 기뻤어요. 예상은 못했고요. 어렵기 때문에 많이 틀릴 줄 알고 좋은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. 일단 개별 우수자 시작할게요. 양재식 씨 상은 도서상품권하고 영화 예매 티켓 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2등 박주영 씨 조금 차이가 있어야 돼서 이번에 상품권만 드렸습니다. 아, 성적 우수 조 있죠, 그죠? 사조는 저기 그 모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이고요. 사실 식사권이 없어서 A4로 일단 입주한 상품이고요. 자, 사조는 지금 일단 다 모여서 오늘 바로 식사하는 걸로 할게요. 어? 아, 이제 하는 게 뭔가 내려오자 이거. 앞으로 나가. 아, 너무 행복하죠. 결과 나온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겨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 회원들과 싸워요. 저희 집에서 거의 막내를 낳고 있어요. 네, 앞으로는 좀 잘 나올 것 같아요. 야, 근데 지금 한 달 이제 어떻게 보름 정도 지났잖아.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는 혹시 몇 점이야? 저요? 900점? 800점? 850? 850? 네. 한 열흘? 열흘 정도 남았지? 원하는 점수는 다 맞을 수 있을 거야. 열심히 해서 이 성적 맞을 수 있을 거야. 좀 여전히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고요.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, 얘들아. 너희들 사랑한다. 전 좀 더 잘해줄 만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면을 생겨 못 생겼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미안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해줘서 다들 좋은 결과 있고 좋은 경험 했기를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은 되게 잘 선택한 것 같고 되게 도움도 많이 된 것 같아요. 제 스스로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대학 준비 때문에 토익 하는 건데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되게 잘 온 것 같아요. 근데 시작부터 정신없이 매일 토익하고 오고 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문제집도 많이 풀고 막 하니까 어느 순간 힘들었던 걸 좀 잊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많은 거 도전하고 보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선생님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토익을 공부하는지 잘 가르쳐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여기 학원 수업만 잘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요. 수업하면서 그리고 시험 보면서 진짜 실전에 가서 봤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
선생님께서 잘 다잡아 주시고 이렇게 공부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니, 예, 학원 되게 빡세게 가르쳐 주셔서 그 빡세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? 그 단어 갑자기 열심히 그러니까 좀 열정적으로 악적적으로 되게 액션 빡세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토익 공부하는 방법을 좀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. 두달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이제 많은 기회가 있는 거 절대 놓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서 자기 이런 뭐 인생 살아가는데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더 한 발짝 더 뛸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. 네, 두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자기 하시는 분들은 절대 수업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학원에 와서 머리가 깨어 있어서 집중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그냥 교수님 따르면 될 것 같아요. 사기 열심히 해라 후배들아. 퇴근도 사기 여러분 꼭 칭찬하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.